토마토 파워 형 어때요? 형 어떤지 얘기 좀 해줘. 와일드 위시 포 썸씽 베터 아이 트라이 투 픽스 띵스 더 워런 브로큰 미스언더스탠딩스 앤 워드스 언스포큰 We fall apart and I won't dare to s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드디어 포천 멍우리협곡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멍우리협곡 캠핑장은 산속에 이렇게 사이트가 구성이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이제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월요일로 하면 괜찮을 줄 알고 왔는데 전부 다 저처럼 월요일에 연차를 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고요. 저는 찾다 사이트를 이쪽으로 찾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독립적인 사이트를 어떻게 찾았어요. 짜잔! 보마? 또 안 쳐다보죠? 요즘에 개충기가 와가지고 절 잘 쳐다보질 않습니다. 보마! 좋아? 어? 오늘 여기서 보마와 함께 1박 2일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산속이라 피톤치트도 많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산속이다 보니 약간 주막 컨셉으로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일단은 차박 세팅을 하고 빨리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박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독립적으로 세팅을 했어요. 아무래도 보미가 뛰어놀기 좀 더 좋게 한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봄이랑 산책을 조금 하고 와가지고 저녁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 협곡이 있네. 오, 진짜 협곡이다. 절벽이야, 절벽. 오, 여기 밑에 계곡도 보이네요. 오, 봄아, 가자. You said yourself you'd be breaking me without. I can understand you're tired of this town And I'm not saying that we have to settle down now Just remember this We could have been stardust Same world but without us Something made us 아, 여러분 피톤치트 너무 좋습니다.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 산책을 하고 다시 우리 사박지로 돌아가려고요. 봄이도 너무 신났어요. 자,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 보미씨 밥은 챙겨줬고요. 저는 원래 뭐 육전이랑 파전 같은 거 해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산책 갔다 왔더니 너무 날씨도 어두워지고 네, 엄두가 안 나서 육전과 파전과 동태전과 김치전은 포기했습니다. 네.
요 막국수랑 그리고 제가 연잎 풍제구이를 하나 사왔어요. 그거를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 4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연잎 풍제구이와 막국수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 만드는 법을 보니까 일단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3분간 삶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 그 사이에 연잎 삼겹살이 다 익었습니다. 아, 어때요? 맛있겠죠, 여러분? 한번 먹어볼까요? 짜잔! 연잎 훈제 삼겹살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괜찮네요. 아, 역시 저는 저렇게 이렇게 간편식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뭐, 무슨 파전을 해 먹겠다고. 아, 파전 집에서나 해 먹어야지. 메밀면은, 아, 이렇게 끓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넣어서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탱탱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탱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아니, 여러분, 무슨 막국수 밀키트도 이렇게 해먹기 힘든가요?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귀찮지? 아, 이게 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집에 있는 채를 가져온다는 게 채반을 또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아, 정말 이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간장 소스를 먼저 넣겠습니다. 넣고 고소한 들기름도 다 넣겠습니다. 아니 왜 저는 밀키트도 힘든 거죠? 와, 내가 파전을 해 먹겠다고 파전과 육전을 준비해 온 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참깨와 긴 고명. 어, 이뻐. 어, 잘하고 있어. 어, 좋아요. 이 랜덤성. 좋고요. 짜잔! 여러분,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젓가락 꺼내서 막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와, 나 면 삶는데 소질 있네요, 여러분. 맛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국수. 고생해서 약간 보람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연잎 삼겹살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여기에 이 산속 분위기랑 이 막국수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훈제 삼겹살 해서 먹으니까 꿀맛이네요. 아, 여러분, 봄이는 정말 사고 뭉칩니다. 한참 안 보여서 봤더니 땅을 열심히. 봄아, 뭘 발굴하세요? 꿈 거기다 숨길라고? 어? 봄아, 아주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그냥. 진흙더미에 빠졌어, 그냥. 아이고, 이놈아. 고마해. 암튼 그 사이 저는 다 먹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치우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치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안 그랬거든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8시부터 비 오는 걸로 기상예보가 나와 있어요. 아, 파전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파전 먹었으면 아직도 먹고 있었겠지. 그래서 빨리 치우고 봄이랑 차 안에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리는 다 했고요. 캠핑 박스는 여기 밑에다 놔놨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 안에서 전 좀 쉬다가 TV를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아, 들어가자. 차에 들어와서 한숨 잤어요. 몸이 지금 기절했어요. 피곤한 거 봐요. 그렇게 뛰놀더니 피곤할만 하죠. 아, 몸 피곤했죠? 어우, 그래도 오늘은 적응 잘하네. 우리 봄이.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자, 소리 들어보세요. 비가 많이 와요. 빗소리 엄청 들리죠? 사실 저는 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캠퍼분들은 비 오는 게 좋아서 비 오는 날만 골라서 우중 캠핑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비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제가 사실은 비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쓸데없는 TMI였고요. 예, 저는 예, 그래서 비 오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봄이랑 함께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식 끼고 보고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잘게요. 그러면 아침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십시다. 자자 우리 푹 자자. 졸려. 여러분 아침입니다. 아 너무 푹 잤어요 진짜. 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푹 잔 거 아시죠? 전 차박만 오면 잠을 잘 자네요. 봄아? 인사해. 우리 봄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죠? 이게 미용을 해야 되는데 미용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털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면 자꾸 싫어요. 어제 밤새 비가 왔어요. 다행히 아침에 비가 그쳤어요. 보세요. 네. 아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갈까? 산책하고 싶어? 바깥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새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암튼 봄이랑 일단 산책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놈아 가자. 여러분 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요. 이쪽은 부소천, 비둘기낭, 저쪽은 전망대예요. 여기가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네요. 오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한탄강, 임진강, 지질공원, 전망대입니다. 슈, 와 대박. 멍우리 협곡 캠핑장이 고유 그냥 명산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저기 캠핑장에서 만든 이름이 아니라 멍우리 협곡이네요 여기가. 예.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 아시죠? 주상절리 거기 주상절리처럼 여기도 보시면 저 보이시죠? 암석이 기둥 모양으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예. 토마토 파워 형 어때요? 형 어떤지 얘기 좀 해줘.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I try to fix things that weren't broken Misunderstandings and words unspoken We fall apart and I won't dare to say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봄이랑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 먹고 집에 가려고요. 네. 자, 오늘 아침은 비빔밥 세트 밀키트를 사왔어요. 산에 항상 등산하면 산채 비빔밥 팔잖아요. 그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비빔밥 세트를 사왔습니다. 요거를 데피고 비빔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아, 이 영롱한 전자레인지 소리 마음에 듭니다. 짜잔. 햇반을 네,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은 비빔밥 원래 냉면기 그 스테인리스로 된 냉면기에 넣잖아요. 아
또 냉면기 가져오려면 밖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너무 귀찮아서 이거 뭔지 아세요? 라면 포트입니다. 라면 포트에다 그냥 넣었어요. 여기다 먹으려고요. 네, 이 나물들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 씻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렇게. 무채. 아, 정말 뭐 하나 해먹기 되게 힘드네요. 다음부터는 더 간편한 간편식으로 사와야겠어요. 아,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게 저는 귀찮을까요? 그러면서 캠핑은 왜 다닐까요, 저는? 짜잔. 아, 원래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젓가락을 또 안 갖고 왔네요. 젓가락으로 비비는데 잘 안 비벼져요. 뒷부분으로 비벼보겠습니다. 잘 비벼지네요. 어, 맛있겠는데, 근데? 먹어볼까요? 오, 신선해, 신선해. 아주 신선한 맛이에요, 여러분. 자,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생각외로 맛있네요. 역시 한국인은 비빔밥. 여러분, 오늘 점심은 비빔밥 한 숟가락 하세요. 네, 여러분, 밥은 다 먹었고 커피 내리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아, 이제 집에 가자. 너 집에 가서 목욕해야겠다. 캡슐 커피 머신 산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바깥 풍경 보세요. 바깥에는 저렇게 녹음이 져 있고요.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차박 세팅을 마무리 했습니다. 쓰레기는, 네,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잘 넣었고 재활용도 이렇게 모아서 가면서 버릴 예정입니다. 멍울이 협곡 캠핑장 전세캠을 꿈꿨지만 전세캠은 실패했어요. 되게 좋은 캠핑장에서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숲속 캠핑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몰랐는데 숲속 캠핑 되게 괜찮네요. 산책로도 되게 좋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먹고 갑니다. 봄이도 잘 놀았을 거야. 온 몸이 그냥 진흙통이네, 진흙통. 응? 봄이가. 네. 이번 캠핑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가자, 가자.